누구보다 레위기를 많이 깊고 넓게 읽고 묵상하셨을 목사님들께서는 레위기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저도 두 개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레위기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레위기에서 좀 은혜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완전 레위기가 배경이에요. 그거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거를 먹으라. 근데 그때는 하나님 명령보다는 베드로도 유대인의 정체성, 율법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건데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맞아요. 하나님이 번복하는 건데도 못 먹습니다. 그거 들어와서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한걸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베드로에게. 저는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깊이,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반복 속에서. 아, 이게 이방인에 대한 이제 열쇠를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제 푼 거죠. 근데 우리도 그 이방인이에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이방인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치 유대인처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너무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세속적이야.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니네는 이미 도마뱀 같고 미꾸라지 같은 애들인데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달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한 똑같은 명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의 연속을 쓴다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흐르는 복음,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복음의 연속성이 어떻게 되나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써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좀 놓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그러면 제2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2와 율법을 집행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땅도 얻지 못해요. 중보해야 돼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또 축복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그럼 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저주받았지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얻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 되리라. 그만큼 이 제사장은 저주받고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에 쓰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그래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지. 저 사람의 사랑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큰 제사장에 대한 전혀 다른 제가 몰랐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조금 전에 그 마리아 예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제일 은혜가 됐어요. 그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런 구절들이 여기 말고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나와 비슷한 대화를 나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다 이렇게 무작정 선언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느 순간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 못 오잖아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추리닝 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날은 자매님들은 다 화장 안 하고 형제님들은 전부 다 추리닝 입고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을 우리 문화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겠구나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 제가 저의 시대의 저 시기의 내위기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